여기는 히로시마 후쿠야마역. 이 근방의 온천을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립니다. 18시 13분 発 府中行きが 4両で 参ります。 드디어 목적지인 미츠노우에역에 도착했네요. 저녁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캄캄한 밤이 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주변이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고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구글맵 어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번 가보려 합니다. 골목에 진입하니 여기는 가로등도 거의 없고 어둠 그 자체네요. 제가 가려는 온천을 가려면 꽤 거리가 있었고 동네 골목길을 많이 거쳐야 합니다. 으스스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진 않을지 걱정하면서 일단은 계속 걸어봅니다. 거리에 사람 한 명이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마침내 대로변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저 멀리 일본 감성이 느껴지는 작은 아파트도 보이네요. 온천은 생각보다 멀고 어둡고 날씨는 추워서 그냥 되돌아가려 합니다. 되돌아가는 길도 과연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일단 서둘러 봅니다. 그렇게 무사히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열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날은 운이 정말 좋았던 걸지도 모릅니다.